안녕하세요. 한나TV 한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문화재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전에 그 경주의 첨성대, 과연 천문학을 관측하는, 천체 관측대인데 도대체 어떻게 한 걸까? 막 이런 식의 미스테리, 이런 거 다뤄봤었는데 되게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신라의 문화재를 준비했습니다. 경주에 가면은 첨성대도 꼭 봐야 되고 또 봐야 되는 데가 있어요. 바로, 어딜까요? 바로, 여기! 포석정이죠? 포석정. 들어보셨죠? 포석정. 이거 뭐 하는 곳입니까? 우리가 포석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는 여기 동그란데 여기서 술잔을 슉 띄워가지고 물길에 술잔이 둥둥둥둥 떠다니다가 어느 쪽에 딱 쓰면 응, 너술 마셔. 그러고 시 읊는 술판 버리던 곳. 술게임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곳. 그런 걸로 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저는 옛날에도 이거 보고 생각했어요. 아니, 뭐술 마시려고 이거, 이런 것까지 만들어? 이게 술판을 버리는 것으로 끝이었을까? 저는 학생 때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정말 역사를 사랑했던 학생이죠. 그래가지고 포석정에 대해서 오늘 준비를 해봤어요. 어떻게 보면 포석정에 대한 변호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저는 다른 각도로 여러 가지를 한번 알아봤어요. 자, 일단 포석정은요, 요렇게 쭉 물길이 이렇게 있고요. 일단 사적 1호입니다. 그리고 경주시 배동에 있으며 그 뒤에는 남산이 있습니다. 되게 배사님 수지형에 되게 좋은 장소에 포석정이 있어요. 왕들의 별궁이라고 하는 별장 같은 곳에 있는 것이 포석정이죠. 일단 전체적인 길이를 보면은요, 전체 물 굽이굽이 길이가 22m고요. 이 너비가 30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여기 들어가 볼수 있겠는데 지금은 못 들어가게 이렇게 돌로 막아놨어요. 자, 그리고 어쨌든 깊이는 22cm 정도입니다. 얕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얘기도 있었어. 여기 그냥 앉아서 조격한 거 아니야? 막그 각질 먹는 그 누구지? 그 닥터피쉬 막 조격하기에는 좀 낮습니다. 그래서 조격은 아니고요. 조격을 하려면 너무 좁아요. 어쨌든 너비는 30cm, 깊이가 22c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조격은 노노 아니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술잔을 띄웠던 요 동그란 요게 있기 때문에 술잔 띄우는 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포석정. 포석정의 포석이라는 의미가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포석정은 왜 포석정이 됐을까요? 포석이라는 게 바로 여러분 전복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동그란 모양이 마치 전복 모양이다. 그래서 포석정이 됐습니다. 포석정의 정은 무슨 정자, 장소에 붙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포석이라는 그런 의미, 전복에서 왔다라는 거좀 알고 가시면 될것 같고요. 포석정은요, 축조연대가 정확하지 않아요. 언제 누가 축조했다라는 게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럼 포석정에 대한 유일한 기록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유흥을 지겼다라는 그런 기록이 어디에 있냐면요. 헌강왕 때 기록이 있습니다. 헌강왕 때 875년에서 886년대 이게 아마 삼국유사, 일련의 삼국유사의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헌강왕 때 태평스러운 시절에 임금이 신료들과 함께 유흥을 즐겼다. 포석정에서 유흥을 즐겼다는 기록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유흥을 즐겼다. 아, 술을 마시면서 유흥을 즐겼던 것 같다. 이렇게 술잔이 지나가면서 그걸 가지고 시를 읊으면서 술게임을 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의 다 알려져 있죠. 근데 이제 아마 헌강왕 이전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만약 헌강왕 때 축조가 됐다면 헌강왕 때 만들었다라는 기록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은 없기 때문에 그 전에, 그 이후는 당연히 아니고 그 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이 포석정은 경혜왕과 많이 이야기가 많이 남아있죠. 경혜왕의 최후를 맞이한 곳이 또 포석정이다라고 남겨 있습니다. 포석정에서 경혜왕이 술판 벌이고 있다가 견훤한테 당한 곳이다. 이 부분도 사실 좀 문제가 좀 있는데 이따가 천천히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일단은 이 포석정은 왕의 행궁으로 하나의 별장터고 어쨌든 여기서 술을 마셨고 술잔을 이렇게 넘실넘실넘실하게 하는 유상곡수연을 했던 곳이다. 이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럼 용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포석정의 용도. 포석정의 용도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이론이 지금 말한 유상곡수연. 술잔을 띄워가지고 술잔이 넘실넘실 있다가 멈추는 곳에서 너시 한번 읊고 술 한잔 마셔 이렇게 술게임을 했던 술판을 벌였던 곳이다 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곳입니다. 여흥을 즐겼다. 그래서 또 이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헌강왕이 신하와 어울려서 이 포석정에서 여흥을 즐길 때 신이 왕 앞에서 춤을 추자
남산에 있는 신이 막 춤을 췄대요. 왕도 같이 그 춤을 따라 추게 돼서, 그러니까 신이 안무를 전수해 준 거지. 그 춤이 어모상신모라는 신라춤이 만들어졌다라는 그 전설의 장소도 포석정입니다. 그리고 이 포석정의 용도는 유상곡수연, 유상곡수연이 게임인데요. 수로를 굴곡지게 해서 흐르는 물 위에 술잔 띄우고 술잔이 멈추면 시를 읊고 술을 한 잔 마시는 그런 놀이를 했던 곳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중문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63개의 돌로 만들어졌는데요. 12곳 정도의 술잔이 잘 멈추는 그런 함정식으로 물길이 도는 곳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냥 물길이 슉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물길을 살짝 돌기도 하고 멈출 수 있는 함정식으로 해가지고 수압을 조절했던 그런 게 있었다라고 하는데, 일단 지금은요, 수압을 조절했다라는 그런 어떤 방법으로 수압을 조절했던 게 남아있지 않고요. 이게 원래 쭉 요게 마지막에 이 동그란 부분이 술잔에 띄우는 곳인지 아니면 술잔의 마지막 그 루트인지 그것도 정확치 않습니다. 왜냐면 기록에 의하면 거북 모양의 돌 모양에서 입에서 물이 나왔고 거기가 시작점이고 중간중간 수로를 변형하는 여러가지 수압을 조절하는 용도가 있을 것이라고 봤는데 그건 지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엄청 과학적인 구조물이라고 하는데 그런 건 지금 남아있지가 않죠. 이렇게 물길의 조절까지 생각을 했다라는 게 여러분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물길까지 조절해가면서 이런 구조물을 만들어가면서 굳이 술판을 벌이는데 술게임하는데 이렇게까지 열정적으로 했다고? 그런 거에서 약간 좀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그래서 저는 정작 중요한 게 이 포석정의 진짜 용도를 우리가 좀 이제는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정말 술파티용으로만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단 말이야? 그렇게 술 마시는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했다고? 그래서 한번 좀 그 미스터리, 포석정의 미스터리에 대해 여러 가지 한번 이론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포석정의 좀 새로운 접근입니다. 일단 포석정은 소위 지금까지 좀 가까이에서 보면 소위 그냥 술을 마셨던 연회장으로만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런 돌의 굴곡이라든지 전체적인 모양이라든지 이 위치라든지 위치가 너무 좋아요. 다양한 각도로 요즘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포석정의 위치인데요. 포석정의 위치가요. 풍수지리적으로 아주 명당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배산임수지형 아시죠? 이 포석정 뒤에는 남산이 위치하고 있고요. 이 앞에가 이제 남산 가는 길만 있고 뒤에가 산이고 앞에 이렇게 강이 흐릅니다. 딱 전형적인 배산 임수지형입니다. 그리고 주변에는요, 봐봐요. 창림사지 3층 석탑. 절에 있었던 곳이고, 지마 왕릉이 있고, 여러분, 왕릉 같은 경우에는 정말 최고의 풍수지리 명당의 왕릉을 만드는 거 아시죠? 아니, 이렇게 엄청나게 좋은? 이런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곳에 술판을 벌인 이 구조물을 만들었을까? 신라 사람들이 풍수지리를 되게 집착했던 사람들인데 이런 명당에다가 이런 꿀 명당에다가 이걸 만들었는데 그냥 술파티만 하는 곳이었을까? 이런 좀 생각 해볼 수 있겠죠? 이런 궁금증. 그리고 일단 이 포석정은요, 최근에 이제 1998년에요, 포석이라는 기와 파편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미 그 전부터 여기는 술만 마시는 곳이 아닐 것이다. 뭔가 제사를 지내거나 나라의 국운을 점치는 새로운 용도일 것이라는 그런 식의 학계에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의 연구가 진행이 됐었고요. 실제로 1998년에 포석이라는 기와 파편이 나왔고 그리고 화랑세기에 이곳에 포석사가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절터였다라는 것이죠. 절터였고 여기에는 어쨌든 물결에다가 이게 술잔을 띄운 건 맞지만 그 술잔을 띄운다는 게 사람들이 술 마시기 위한 술게임의 용도가 아니라 제사를 지내면서 제사를 지낼 때 술잔을 올리잖아요. 그런데 이 물기를 이용해서 술잔을 올리고 그리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그것이 멈추는 곳을 가지고 점을 봤던 게 아닐까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고대 사람들은 점치는 걸 참 되게 좋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주나라의 갑골문자도 그 갑골문으로 그 뼈에 금가는 그걸 가지고 되게 점을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북이 등딱지를 이용해서 갑골문자 그렇게 한 건데 포석정도 그런 의도가 아닐까라고 또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망하기 전에 여기서 술판을 벌였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저는 그건 처음부터 좀 이상했다고 생각했어요. 경혜양이 아무리 희대의 망나니더라도 이제 나라가 망할 것 같으면 아몰랑하고 혼수를 하던가 신하들을 모아놓고 아 우리 마지막으로 즐기자 우리 망하기 전에 우리 오늘 죽자 노는 거야 술 마시면 안 아파 이러면서 술을 마셨을까? 아무리 좀 제정신이 아닌 왕이어도 좀 아니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견원이 지금 막 이렇게 쳐들어온다는 걸 이미 파벌마가 와가지고 알려줬을 텐데 그래도 마지막 한술을 한다고? 최고의 그 애주가라고 하더라도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술판을 벌인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나라의 국운을 점치고 아니면 나라를 지켜달라고 제사를 지내는 게 오히려 더 말이 맞다라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 지금 막 견훤이 막 쳐들어오고 있는데 술판을 벌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나라를 살려달라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게 맞을까요? 그래서 오히려 제사 쪽이 더 설득력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소름 끼치는 사실 알려드릴게요. 견훤이 어느 계절에 쳐들어왔을까? 그때 당시가요. 경혜양을 죽게 한 그때가 음력 11월입니다. 그러면요. 그게 양력으로 치면 12월이에요. 여러분 술 마실 때 돗자리 깔아놓고 이제 막 야외에서 필드에서 우리가 술을 마신 건 날씨가 좋을 때지. 12월에 여러분 길에서 굳이 추워 죽겠는데 떨면서 야 빨리 물잔 띄워 이렇게 술잔 띄워 뭐 물기를 막 이렇게 하고 추운데 떨면서 그걸 마셨다고? 얼어요 여러분. 엽니다. 여기 비닐하우스 이런 것도 설치 안 하면 구조물 같은 거 안 만들어 놓으면은 물이 얼어요. 그래서 물길이 얼기 때문에 술잔을 그 위에 띄웠다는 것도 과학적으로 추워서 안 되고요. 12월이면 진짜 엄동설안이거든요. 그리고 추워 죽겠는데 왜 거기서 굳이 술을 마셔? 어디 가서 짱 박혀가지고 들어가서 따뜻하게 마시지. 귀족들이 추운데 그거 하고 있을까? 그거부터 말이 안 돼. 얼었을 것이고 추워서 거기서 술 안 마셔. 근데 야외에서 굳이 술잔에 띄어가면서 뭔가를 하려는 거는 제사를 지냈거나 뭔가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온 거지 술 마시기 위해서 12월에 야외에서 술잔 띄워가면서 마셨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사를 지냈다는 설이 요즘에 좀 그쪽으로 이제 조금 기울고 있습니다. 봄도 아닌데 굳이 야외에서 술을 마셨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추워요 정말. 비닐하우스 아니면 정말 포장마차도 아니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식의 포석정은 제사를 지냈던 용도다. 그리고 여기에는 포석사라는 절이 있었고 아마 사당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석정의 새로운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를 해볼게요. 포석정은 지금 이런 다른 각도로 다양한 각도로 좀 보여드릴 건데 좀 멀리서 본 거 이렇게 지금 굴곡 이렇게 있고 동그랗게 이렇게 있는데요. 저는 예전부터 학생들한테 수업할 때도 포석정 얘기하면서 이게 그냥 술게임을 했던 그런 곳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항상 했었는데요. 망해가는데 여기서 술게임하는 건 좀 말이 안 되고 일단은 또 미스터리를 얘기를 해보면 일단 거북이 모양의 그 돌 입에서 물이 나왔다네 누가 자기네 집에 가져가 버려가지고 일단 없고요. 대롱을 이용하거나 수압을 이렇게 대나무통 같은 걸 이용해서 이제 물이 나가는 곳을 수압을 조절한 게 중간중간 있었다고 하는데 그건 또 이제 정확히 알 수가 없고 일단은 과학자들이 약간 역사학자들이 과학적인 그 증명도 여러 가지 해보기 위해서 실제 과학자들과 물 위에다 술잔을 이렇게 띄워봤는데요. 한 바퀴 도는데 몇 분이 걸렸냐면 1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 신라 사람들은 실을 읊으면서 또 심지어 술게임을 할 때는 항상 주령구를 굴렸다고 합니다. 주령구 이거 참 재미있는 주사위인데 요즘에도 인터넷에 팔아요. 여러분들 요즘 현대판 주령구 술게임용으로. 이 주령구는 주사위를 던져서 여기서 나오는 벌칙을 수행하는 겁니다. 현대판 왕게임 복불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재밌어요. 주령구 내용을 보면은 주령구의 내용은 주령구의 벌칙이 뭐 이런 식으로 대표적으로 써 있습니다. 금성장무, 중인탑이, 음진대소, 자창자음, 공영시가 뭔 뜻이야? 벌칙의 뜻을 제가 한번 해석을 해드릴게요. 제일 재밌어요. 신라 사람들 놀 줄 알았네. 이런 느낌이 있을 텐데 금성장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일 웃겨. 무반주 댄스야. 요즘에도 가끔 시키잖아. 민망하게. 음악 없이 춤추는 거야. 옛날은 뭐 이렇게 췄겠지만 음악 없이 무반주 댄스가 금성장무고요. 중인탑이는요. 여러 사람들 코를 때리기. 탑이 코 때리기. 떼찌 이게 코 때리는 거. 옆에 사람 뭐 이렇게
이런 거 때리는 것처럼 인디안 밥 같은 거죠. 음진 대소는요, 술잔을 비운 다음에 크게 웃기. 허허허허. 약간 이것도 웃긴데 어쨌든 원샷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술잔을 비우고 크게 웃을 수 있으면 입안에 술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원샷하라는 거고, 자창자음은 이제 술 한 잔 마신 다음에 일단 노래 한 곡 부르고, 그리고 자창자음, 이제 노래 한번 부르고 마시기, 요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술 마시고 노래 시키는 거랑 비슷한 거죠. 마지막 공용 시간은요, 이제 술 마시고 시 한 수 읊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까 그 포석정은 술 한 잔 마시고 시 읊던 곳이다. 그래서 주령구도 굴렸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1분 동안 주령구 굴리고 벌칙을 수행을 한다고? 1분 동안 이게 이루어지기에는 조금 촉박하지 않습니까? 노래를 부르려면 한 3분은 걸리는데. 그래서 1분 동안에 주령구 굴리고 다 막 게임하기에는 너무 촉박하다라는 거죠. 이게 굴러오는 게 너무 빠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게임용으로 포석정을 했다라는 건 정말 말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실제로 한번 술잔 이렇게 돌려보면 알 수 있는 건데, 게임을 즐기기에는 생각보다 빨리 돌아온다라는 거. 그래서 1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면은 굳이가 술게임을 했을 거라면 포석정이 좀 더 넓었을 것이다. 지금의 이 모양보다 더 연결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포석정이 이게 전체가 아니고 조금 더 컸을 거라는 추정이 많은데, 일본이 이것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많이 허물어지고 그래가지고 훼손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길었을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술게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술게임을 할 거면 그냥 주사위만 굴려가지고 놀면 되지, 이것까지 만들어가면서 술게임을 했을까? 그리고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 원래 망한 나라는 할 말이 없다, 역사는 승자의 역사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망했을 때는 더 망할 수밖에 없는 스토리를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백제의자왕과 삼천궁녀, 궁녀가 3천명이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러면서, 그것도 제가 컨텐츠를 올린 적이 있죠. 그런 향락에 빠졌다라는 거를 더 어필하기 위해서 삼천궁녀가 나온 거거든요. 조선시대 때 그냥 한번 시에서 삼천이라고 오바한 건데, 그게 굳어져가지고 의자왕은 완전 삼천궁녀 이러면서 의자왕을 오히려 향락, 사치와 향락의 왕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되기 위해서 고려 말에 정말 개혁을 했던 공민왕을 게이로 만들었잖아요. 남색을 즐겼다고 막 고려사에 완전 진짜 공민왕 완전 피대의 페루나로 만들어놨어요. 게이로. 그런데 실제로 공민왕이 진짜 게이였을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공민왕과 자제위는 개혁기구지, 자제위가 공민왕의 게이 그런 생활을 위해서 만든 건 아니라는 건데, 고려사에는 그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라의 패망의 역사를 고려가 기록을 할 때, 경혜왕이 막 사치와 향락을 누리다가 망할 수밖에 없었어라고 만들기 위해서, 신라를 좀 더 낮추기 위해서 이 포석정은 사치와 향락을 즐겼던 술게임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직도 경주에 가면 포석정 보면서, 아, 여기서 술잔 띄워서 술 마셨던 약간 음주가 뭐 사치와 향락의 대표적인 공간이다라고 그렇게 다 알고 있는데, 조금 포석정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과학적인 접근과 여러 가지 논문과 역사학계에서의 다시 한번 좀 연구가 진행이 돼서 포석정의 다양한 용도에 대해서 이제는 좀 말할 수 있다. 포석정이 좀 억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오늘은 포석정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석정 그냥 술게임하고 술판 벌였던 그곳일까요? 아니면 조격했던 곳일까요? 아니면 정말 여기다가 술잔을 띄우는데 구군을 점쳤던, 제사를 지냈던 곳일까요? 여러가지 포석장의 용도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 경주에 가보면 제가 얘기한 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게 포석장을 바라본다면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대의 문화재는 정말 다양한 미스터리를 가지고 있고 우리한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더욱더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새로운 뭔가 증거가 나올수록 고대의 문화재는 알고 보면 다른 용도였다라고 재해석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용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발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역사를 공부한다면 조금 더 재미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포석정의 진정한 용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자, 재밌으셨다면 여기 좋아요 버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구독하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콘텐츠로 찾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날 친구들이 아니라
제가 요즘 밀크티 인강 때문에. 다음 시간에 만나요, 구독자분들. 안녕.